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أشهد أن محمدا رسول الله.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أشهد أن محمدا رسول الله. 마샤알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람알레이쿰. 네, 안녕하세요. 다우트킴입니다. 오늘은 영광스럽게도 우정원 형제님, 이름이 어떻게 뭐였지? 라시드 오입니다. 어제 개종하셨죠? 네네, 어제 인천에서 하고 왔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인천은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처음에 제가 무슬림을 개종한 사람 본 게 우중 오빠 형님이랑 우리 용수월드님 얼마 전에 개종했고, 네. 제가 알기로는 또 정원 형제님이 또 이번에 거의 네 번째? 아, 네 번째. 네, 그렇지 않나. 저는 되게 기뻤어요. 왜냐면 한국에 무슬림이라는 거를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되게 적거든요. 아, 네, 맞아요. 되게 한국 사회에서 이거를 드러내는 게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너무 보니까 오늘 너무 좋으시네요. 착하시고. 사우드님은 네. 더 착하시니까. 에이, 저는 아니죠. 되게 좋은 무슬림이 될 거라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어떻게 이슬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일단 처음에 알게 된 거는 네. 그 제가 인도네시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슬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게 되고요. 그 기도를 하고 막 아잔 소리 나오고 전화 통화할 때도 아잔 소리를 좀 자주 들었어요. 무슬림에 대해서 많은 편견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네. 그 편견이 점점 낮아지다가 네네. 그 친구가 다우디킴님의 영상을 추천을 해줬어요. 아, 제 영상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보게 됐고, 이게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네. 그랬었는데 보다가 보니까 되게 다 좋은 것들만 있더라고요. 되게 무슬림이 도대체 어떤 건지 네. 그때 이제 자세히 또 알게 되었고. 아,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나요? 아,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어떤 거요? 일단은 우두하는 법? 우두 그 뭐야? 안 보시네. 아, 봤어요. 개종을 하고 나셔서 네네. 얼굴이 되게 달라지셨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아, 진짜요? 네. 과거에 되게 막 힘들었죠. 제가 좀 힘들었던 기억 있죠. 그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네, 맞아요. 그러셨다고 해가지고 와닿았어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개종하시는 거에 제 영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한국인 무슬림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네. 다우드님이 그냥 영상도 만들고 공개를 해주시고 그래서 네. 한국인도 무슬림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셨으니까요. 굉장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유튜브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외국분들이시고 무슬림들이 많으니까 일단 제 영상이 좀 한국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사실 의문점 항상 있었거든요. 아. 최소한 한 분한테는 도움이 된 거니까 저 솔직히 제가 더 감사하네요, 진짜.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약간 좀 외국인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외국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 진짜.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점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특정 인종이나 국가를 위한 종교가 아니거든요. 네. 모두를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을 만나던가 뭐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뭐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도 공감대가 항상 있는 거예요. 네, 이 맞아요. 종교를 믿는다는 거에. 항상 교류할 때도 뭔가 되게 편한 마음을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굴 만났어요. 만났는데 처음 인사할 때 아살람 알레이쿰 얘기하면은 일단 거기서부터 벽이 확 허물어지거든요. 아, 무슬림들끼리는. 네. 왜냐면 우리는 같은 형제라는 게 딱 거기서부터 드러나는 거니까. 좋은 분들 너무 많거든요. 아, 네. 그런 분들 만나서 또 많이 배우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는 정말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들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네. 개종을 해야겠다 결심했던 건 혹시 왜? 결심한 이유가 네. 저는 예전부터 항상 살아오면서 좀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올바른 사람? 네. 착한 사람? 약간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냥 네. 하다 보니까 그 친구랑 어울리면 또 막 나쁜 말 비속어도 듣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기분이. 그래서 올바르고 싶고 그래서 이슬람 쿠란을 따라가면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개념이라서 그거를 최대한 잘 따르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목표죠. 정확하네요. 진짜 잘하시네요. 아, 정말요? 왜냐면은 이제 이슬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에요. 네. 쿠란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사람, 가이드. 그게 이제 무함마드, 피스 버퍼님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무함메드랑 쿠란을 잘 따라가면은 정원님 말씀하신 좋은 사람에 가는 길인 거죠? 아, 네. 제가 그 불면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잠은 잘 자지만 약 없이 잘 자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렇게 또 개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들 보면 무조건 막 술 마시고 막 다음날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삶이 되게 지쳤고 삶에 지쳤고 술 안 먹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어울리고 싶었어요. 그런 또 순진하시네요 되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한국 사회가 되게 좀 경쟁적이잖아요 사실. 네, 엄청 맞아요. 경쟁적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무슬림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는 그런 경쟁적인 그런 걸 추구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종교니까 마음적으로 되게 평화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의 평화만 얻어도 정말 감사할 그럼요. 것 같아요. 되게 큰 선물이잖아요. 네. 개종하신 거 너무 잘하셨고 네, 너무 축하드려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유 자꾸 팬미팅도 아니고 이슬람이 된다는 자체가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뭐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이렇게 뭐 반대하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사실 친구들한테는 말을 안 했고요. 아, 그래요? 친구 몇 명한테는 얘기했어요. 몇 명한테는 얘기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도 이게 허락은 하긴 하지만 약간 잘 모르니까 네네. 약간 무서워하긴 해요. 네. 제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이제 그럼요. 엄마의 마음도 바뀌겠죠. 네. 이게 진짜 좋은 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원 씨도 유튜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엄마는 엄청 처음에 반대 심하게 했는데 유튜브로 제가 이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정원 씨도 이렇게 되게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드시고 하면은 부모님도 많이 걱정 안 하실 거예요. 배우고 이런 건 어떻게 배워요? 지금 배우는 거는 네. 유튜브랑 어제 받은 책이랑 책 이용해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고요. 기도하는 법을 그 알파티아 배. 네, 한국 글씨로 다 적어서 네, 이제 외워야죠. 외우는데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발음이 진짜 어렵거든요. 아, 네. 천천히 하세요. 너무 서두르지 네. 말고. 그거랑 일단 유튜브가 있으니까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거기서 기도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형님한테도 배울 수 있어요. 저는 큰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아, 같이 배워야죠. 금요일에 또 줌마 하고 이럴 때 좀 봐요 한번 또. 아, 네네네. 네. 어디로 갈 거예요? 줌마로? 이태원이 가장 가깝긴 하죠. 형님 따라가겠습니다. 정원 씨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대로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기도를 드릴게요. 아, 저도 두아라고 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두아하고 인샬라 하겠습니다. 인샬라, 네, 인샬라, 알함두릴라. 네, 하나님께서 항상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대요. 또 항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고 또 뿌듯하고. 한국에 있는 젊은 무슬림들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아, 저도 있습니다. 네, 같이 노력을 한번. 네, 같이 한번 바꿔봅시다. 네, 그러면 네,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두릴라, 마살라마네. 안녕. Thank you very much. 안녕. 네.